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인천 계양구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 계양구에 입지하고 있고요. 물건 번호는 118389번입니다. 사용 승인일 1999년 10월 28일 날 본 물건이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형성된 물건입니다. 대지면적 131평, 연면적 458평이죠. 네, 객실 수가 36개인데요. 연면적이 458평입니다. 그렇다면 객실 평수가 상당히 넓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매가 58억에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현재 직영 중이십니다. 최대 용자 47억까지, 용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최대 용자 47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인수가 11억이면 본 물건을 매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 어떻습니까? 매달 8,500만원씩 나오는 인천 계양구에 입지한 매매 물건입니다. 네. 객실수 36개, 주차장 충분하고요. 용도지역 일반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한 평당 885만 9,504원에 해당되는 인천 계양구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입니다. 본 물건이 월 매출 8,500만원씩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그 중에서도 2016년에 소유자께서 15억을 투자하셔서 전체 리모델링을 마친 물건입니다.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하셨죠? 그래서 뭐 시설이 말이죠. 시설이 인근에 숙박업소 있지 않습니까? 인근 숙박업소 중에 최고 시설과 최고 매출을 올리고 있는 본 물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말이죠. 인천 계양구 중에서 모텔 황제가 구체적인 주소나 상호는 말씀드리지를 못하겠지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 지역은 말이죠. 매매 물건이 잘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모텔이나 호텔이나 매매 물건이 잘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매 물건이 잘 안 나온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 지역이 숙박업소가 잘 되는 지역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지역적인 분석, 그 다음에 어떤 개별적인 분석, 그 다음에 상권, 입지 조건 자체가 우수하기 때문에 매매 물건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역이다. 그래서 본 물건은 항상 모텔을 매매하실 때 적정한 시장 가격 이하로 매수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죠?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드리면 수요량은 많은데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소가치가 있죠. 그렇다면은 가격은 시장 가격보다는 최하 시장 가격보다는 높게 매매 가격이 형성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모텔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께서는 향후 미래 가치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물건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유추해 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물건이 매출이 8,500만원씩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모텔 매출을 어떻게 올리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보시면은요. 우리가 대실 매출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실. 숙박 매출은요, 객실이 36개입니다. 월 매출 8,500이면은요, 숙박 매출 같은 경우는 더블이 몇 개가 나오느냐,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지, 숙박이 만실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 선은 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매출이죠. 단, 일요일 날만 제외하고, 거의 만실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기 때문에 대실 어떤 수요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평일날, 평일, 금, 토를 제외한 평일은 대실 개수가 한 40개 정도, 네, 이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주말, 금, 토, 일에는 대실 개수가 한 60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실비 얼마 받죠? 네, 2만원씩만 받아도 하루에 80만원이 대실 매출이고요. 주말에는 120만원. 3만원씩 대실비를 받으면 얼마죠? 평일은 대실 매출이 120만원, 주말에는 180만원. 대실만 보았을 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월 매출이 8,500만원씩 이렇게 우리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본 물건을요, 직영을 하지 않고 나는 임대 수익을 나는 바라보겠다. 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직영은 못하고 내가 실인수가 11억에 매수해서 내가 임대를 준다라고 가정을 하신다면은요, 임대 수익이 얼마가 나오겠느냐, 보증금은 얼마를 받고 월세는 얼마를 책정해서 내놓아도 임대차 계약에 체결될 수 있겠느냐라고 보시면은요, 임대시에는요, 예, 임대시에는 예, 보증금 8억에 네, 월 3천만원이 가능한 물건이다. 네, 월 3천만원이 가능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되실 점은요, 잘못 판단하신 분이 계세요. 예비 창업자 여러분 중에 나는 직영을 하지 않고 나는 임대 수익, 나는 임대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 모텔을 매수하겠다라는 우리 예비 초보 창업자 여러분께서 한 가지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면요, 임대 수익을 보게 되면 이 임대 보증금도 레버리지 효과로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매가 58억에 최대 용자 47억 받고 임대 보증금 8억까지 하면은 내가 초기 투자 자본 3억이면은 본 모텔을 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접근하시는데요. 아, 은행이 어떤 곳입니까? 네, 은행에서 보증금 8억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나머지 융자 47억 해줄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요. 은행이 선순위에 잡혀 있으면 임차인이 보증금 8억을 주고 본 물건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8억이 후순위로 밀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가 됐을 때에는 8억에 대한 소유자, 임차인은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8억에 대해서 본 물건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대 수익을 보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매매 가격,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매 가격이 58억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네, 용자 플러스, 네, 보증금, 임대 보증금. 보증금을 네, 47억 이렇게 잡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초기 투자 자본, 네, 실인수가 네, 11억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보증금을 8억을 받는다고 했을 때 여기는 8억을 빼야 되겠죠. 융자 39억 플러스 임대 보증금 8억 이렇게 해서 네, 원칙적으로 47억에 대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린다는 거죠. 원칙적으로요. 네, 그런데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다, 실인수가가 좀 부족하다, 내가 한 8억이면 본 모텔을 매수해서 임대 수익을 좀 보고 싶은데 3억에 대한 갭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라고 모텔 황제에게 문의를 해주신다면 모텔 황제는 또 예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융자 플러스 네, 보증금이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여기에서 계산을 하면 8억이니까는요, 이게 3억이 더 나와야 되겠죠? 50억이 나와야 되겠죠? 네, 50억. 네, 50억이 나오기 때문에 용자는 일단 1금융으로 최대한 받아야 되겠죠? 네, 47억. 네, 47억 받고요. 47억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8억까지는 못 받고요.
47억 플러스 여기 3억. 네. 3억 해서 최대 레버리지 효과 55까지 누리는 거죠. 그러면 3억을 보증금을 들어오는 세입자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제1구 명의 47억 선순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3억이 보존이 안 되는데 어떻게 3억을 보증금을 주고 들어오는 세입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할 수 있겠죠. 예외적으로. 그렇다면은 이 세입자는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이 8억이 아니고 네, 3억이기 때문에 충분히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메리트가 있는 물건입니다. 보증금 3억 주고, 네, 월세 3천만원 주고, 월 매출 8,500이면은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좋은 물건이거든요.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다라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요, 한 달에 3천만원씩 월세 주죠. 네. 10개월이면 얼마입니까? 10개월이면은, 네, 3억입니다. 그쵸? 네. 3억 동안, 10개월 동안 경매 개시 결정 등기부터 낙찰 받는 시점까지 10개월만 소요돼도요, 네, 내 보증금 3억은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3억에서, 3천만 원에서 이게 한 8개월 만에 경락이 됐어요. 그럼 내가 8개월 동안 3억에서 2억 4천만 원만 우리 내가 회수했죠? 6천만 원 못 버는 거죠? 그럼 6천만 원은 어디에서 우리가 그래도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까? 임차인 앞으로 예, 영업신고증 있죠? 예. 영업신고증 네. 영업신고증을 어떻습니까? 경납자가 받아야 되겠죠? 예, 경납자가 영업신고증을 임차인에게 받아야 됩니다.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영업신고증을 양수해서 경납자가 네, 승계를 받아야만이 본 물건을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사업자 등록증도 발급이 가능하니까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6천만원 정도는 경납자가 임차인에게 한 6천만원 정도 주고 임차인은 영업신고증 경납자에게 6천만원을 받고 양도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한 6천만원 정도 가깝게 또 회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억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도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예외적인 부분이고요. 원칙적인 부분은 자기 자본은 이렇게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약간의 갭이 발생됐을 때에는 이렇게 융통성이 있게 임대 수익률도 맞출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가 58억이 매매 가격으로 책정이 되고요. 최대 용자 47억 받으시고요. 실인수가 11억에 대해서 투자해서 본 물건을 매수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자 네, 지급액과 네,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대 용자 네, 47억에 대한 네, 이자율은 네, 4.8% 네, 이렇게 적용이 되겠고요. 1년의 이자가 2억 2,500만원 네,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는 1,880만원에 해당이 되겠고요. 네,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대 수익률 네. 초기 투자 자본 11억 투자하시죠. 네, 자기 자본 11억분에 매달 순수익으로 발생되는 금액 3,100만원 12개월로 곱해주고요. 백분율로 이렇게 환산해 주시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요. 33.8% 언제? 이때는 지경시입니다. 지경할 때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매매 물건이 잘 나오지 않는 인천 계양구에 입지한 모텔 매매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